자, 32. 계속해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난이도가 높은 파트라 했습니다. 문제 유형에서. 자, 그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빈칸이 앞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빈칸이 뒤쪽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읽기 과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 첫 문장을 통해서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중간에 however 같은 걸로 뒤집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어떤 앞쪽에 보통 어떤 사인이 나오냐면 뭐 우리는 보통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보통 어쩌고 저쩐다. 우리는 보통 어쩐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만약에 앞쪽에 있다면 중간에서 한번 뒤집고 나서 그런데 말이야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냄새를 맡기 위해선 첫 문장이 늘 중요하고, 자, 빈칸의 위치는 비교적 뒤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빈칸 앞뒤로 쭉 봤는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 then이라는 말이 보여요. Then as we go through life, 어쩌고 저쩌고, whenever we feel annoyed, anxious, or even just bored, we turn to food to make ourselves feel better 이러고 있는데요. 대충 보고 이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건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파악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문제를 푼다 치고 요령은 이 빈칸에 있는 문장을 빨리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문장도 대충 이렇게 훑어보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빈칸에 있는 문장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가 있다? but이 있다는 겁니다. but. 됐습니까? 잠깐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서로 대조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But in the long term, it can be harmful. 자, positive, negative? negative 하죠. 그 다음에 키는 바로 이 it입니다. it이 뭔지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as we quickly learn that food is a good way. 자, 여기에 food is a good way to 했으니까 지금 결국 음식이 뭐다? 좋은 방법인데 뭐 하기 위한 여기에 뒤에는 여기 빈칸의 시작은 당연히 동사일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으로서 음식이 이 빈칸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빠르게 알아차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떨 수 있다? 그 행위가 이 이시 가리키는 어떤 행위겠죠? 그 행위가 어떨 수도 있다? 해로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to 빈칸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는 걸 빠르게 깨닫는 게 결국은 어떻다? 해롭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then as we go through life, whenever we feel annoyed, 이 전부 다 어떤 감정들이냐면 좋지 않은 감정들입니다. annoyed, anxious, or even just bored, we turn to food to make ourselves feel better.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행위가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지를 우리가 눈치를 좀 채줘야 돼요. 여기 이 밑줄 꼽는 We turn to food to make ourselves feel better 이 문장이 됐습니까? 자 그럼 먼저 어휘부터 파악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calm down 진정시키다는 거알 거고요. 그 다음에 distraction이 뭐예요? 그렇죠. 뭔가 산만하게 하는 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distraction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shift 옮기다, 이동하다, 됐습니까? 밑줄 거는 이유가 다 있죠. 여기에 this, 뭐 act as 이런 것도 gives, 뭐 gives는 왜 이렇게 생겼냐겠고요. shift 왜 이렇게 생겼냐겠죠. 그 다음에 뭐 whatever, whatever 우리가 문법 배웠던 파트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복합관계사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hosen 왜 이렇게 생겼냐? 뭐 어려운 단어는 아직 안 보입니다. 비스킷 같은 거 나오고 스위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treated는 왜 따옴표 안에 있을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힌트고요. treated 그 다음에 in the short term이 뭐예요? 단기적으로 란 뜻이죠. 단기적으로 term이란 단어 주의해야 될 단어입니다. term은 좀 이따 어휘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effective 효과적인 그 다음에 in the long run 장기적이겠고요. harmful 해로운
그 다음에 learn의 뜻을 이제는 제발 배우다란 뜻으로부터 좀 퍼뜨려 나가야 됩니다. 배우다란 뜻에서 좀 이렇게 본,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뜻이 이런 식으로 배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는 없어. 이 경계가 마치 물감을 퍼뜨리는 것처럼 배우다란 뜻이니까 이게 조금 뭐 이런 뜻도 이렇게 번져 나가는 거, 물감이 번지듯이 배우다란 뜻과 뭔가 비슷하게 배우니까 깨닫게 되겠지, 알게 되겠지. 그러니까 배우다란 뜻으로부터 깨닫게 되다, 알게 되다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 어떤 단어의 의미가 나는 배우다란 뜻만 갖고 있을 거야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배우다니까 그와 비슷한 뜻으로 이렇게 번져 나가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 센스 있게 고등학교 때 필요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go through as we go through life, 이건 뭐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이것 때문에 해석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뭐 복합관계에서 하나 더 나옵니다. 아까 whatever 나왔고 whenever 나오고요. 그 다음에 annoyed는 짜증나는 거고요. anxious는 불안해하는 거고요. bored 지루해하는 거고요. 여보세요? 네, 빨리 얘기해. turn to는 의지하다. 자, 고1 때 중요한 요거는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turn to 같은 경우에 뭐 의지하다, 의존하다라는 뜻인데 같은 말은 rely on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depend on이 있습니다. rely on, turn to, depend on, 누구누구에게 의지하다. 저 앞에 의지하다 하나 더 나왔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의지하다, 의존하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텀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다고 했죠? 걔는 누구냐? 귀엽네. 어디 갔어? 이렇게 뒤로 가 있냐? 수업 네이버 사전. 자, 텀이란 단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텀은 용어란 뜻이 있어. 용어 뭐 scientific term 이렇게 하면 과학적 용어겠죠. 학기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르다란 뜻도 있습니다. 서로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죠. 요거하고 요거는 뭐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만 학기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뭐 이런 거 있네요. A technical legal scientific ETC term. A technical legal scientific. Technical term, 기술적 용어겠고. Legal term, 법적 용어겠고요. Scientific term, 이런 식으로. 뭐 spring term, summer term, autumn term, 뭐 winter term, fall term. 그다음에 비슷한 말로 semester라든지 뭐 semester 학기고요. 그다음에 뭐 요정도 살펴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When a child is upset, the easiest and quickest way, 형용사정용법 나왔죠, to calm them down is to give them food. 조금 이제 문법적으로는 틀렸는데 이 them이 가리키는 건 모르겠다. The children이겠죠. 그러니까 뭐 얘를 잡아왔는데 원래 원칙성으로는 원래 문법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them이 오면 안 되고 원래는 him or her가 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애가 화났을 때 그리고 뭐 어떻고 어떤 방법 가장 쉽고 빠른 방법 뭐 하기 위한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가장 쉽고 빠른 방법 한번 길어봤자 이시니까 여기 is 왔죠. 얘가 주어입니다. 방법은 뭐한 여기 다음에 이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으로서 뭐가 뭐 되고 있냐면 것이다 되고 있으니까 명사적용법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쉽고 빠른 방법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쉽고 빠른 방법은 아이들에게 뭘 주는 거다? 음식을 주는 거다. 애가 막 이러고 짜증내면 자 이거 먹고 진정 좀 해 아이스크림 쥐어주면 눈물 흘리 눈물 짜고 막 아이스크림 먹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this act as a distraction from the feeling they are having. 그 다음에 gives 나왔고요. 그 다음에 them something to do with their hands and mouth and shifts their attention from whatever was upsetting them. 그래서 this가 가리키는 건 뭐하는 거? 진정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주는 것 대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act as의 뜻은 뭐뭐로서 역할을 하다, 어떤 뭐뭐로서 일을 한다, 일을 수행한다라는 뜻이니까 음식을 주는 행위가 뭐로서의 역할을 한다? 주의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뭐로부터? 그들이 겪고 있는 감정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 자, 그러니까 이 음식을 주는 행동이 뭐하고, 여기에 end를 기준으로, 아 어디 갔어? 여기 end, 그러니까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구조. 병렬 구조에 뭐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냐면 동사가 쭉 병렬되고 있습니다. act a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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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gives them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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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and shifts their attention blah blah blah,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병렬 구조에서 act가 동사 1번이고요. 그 다음에 gives가 동사 2번이고요. 그 다음에 shifts가 동사 3번입니다. 주어는 this고요. 그래서 병렬 구조로 파악하면 음식을 주는 행위가 뭐뭐로 역할을 하고, 주고, 애들에게 뭔가 주고, 그리고 옮긴다, 그들의 관심을. 이런 식으로 음식을 주는 행위가 세 가지를 한다. 동사 1번, 동사 2번, 동사 3번이 무슨 구조? 병렬 구조.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어 동사 1번 쉼표, 동사 2번 end, 동사 3번. end는 병렬 구조에서 반드시 마지막에만 써야지 여기에 end가 있으면 틀립니다. A, and B, and C, and D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A, 쉼표, B, 쉼표, C, 쉼표, and D 이러고 마지막에 end를 써야만 합니다. 이거는 옛날에 대학교 시험, 입학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다음 중 틀린 걸 골라라 해놓고 end에다 밑줄 딱 꺼놓으니까 애들이 멘붕 왔어. 이 end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알고 봤더니 병렬 구조에 여기다가 end를 쓴 경우였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내기도 합니다. 그 시험이 제가 쳤던 시험이에요. 됐습니까? 그 문제를 저는 맞았을까 틀렸을까? 맞았죠. 됐습니까? 저는 영어를 졸라게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하고 영어 성적으로 대학 왔으니까 수학은 포기하고. 근데 왜 이과를 갔을까? 자, 그러면 이제 문장 내용 파악합니다. 음식을 주는 행위가 뭐로부터? 그 아이들이 겪고 있는 중인이라 뜻입니다. 겪고 있는 관계사 여기 생략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겪고 있는 그 감정으로부터 어떤 주의를 돌리는 역할을 하고 아이들에게 줍니다. 뭘 준다? 할거리를 주죠. 뭘 사용해서? 그들의 손과 입을 사용해서. 됐습니까? 지금 이제 비슷한 구조가 한 번은 관계사로 꾸며주고 한 번은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으로 꾸며주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옮겨준다. 무엇을 이동시킨다? 그들의 관심을. 뭐로부터? 그들을 화나게 만드는 그 무엇으로부터라도 그들의 관심을 이동시킨다. 그러니까 주의를 돌린다는 얘기 결국 여기까지 읽었는데 결국 음식을 주는 행위가 애들을 calm down 시키는 이유가 결국 뭐 손과 입으로 뭔가 할 거리를 준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이 겪고 있는 감정으로부터 딴 데 관심 가지 음식에 관심 가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디스트랙션이 누가 하는 역할이냐? 푸드가 하는 역할입니다. 푸드가 디스트랙션 역할을 했고 여기에 something도 푸드인 거죠. 푸드 가지고 손과 입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라도 그들의 관심을 옮겨주게 된다. 딴 곳으로 돌리게 된다. 자, 이 shift 대신 쓸 수 있는 게 내용상 뭐냐? distract인데 3인칭 단수니까 distract their attention 이렇게 해도 되겠죠. distract 뭐하다? 주의를 돌리다. distract의 명사형이 저 위에 distraction이라고 나오죠. distract their attention. 자, 그 다음에 요거 복합관계 대명사인데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from anything that was upsetting them으로 바꿔 쓸 수 있죠. anything that was upsetting them. 그리고 anything이 any가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anything that was upsetting them 하면 그들을 화나게 만드는 그 무엇으로부터라도 관심을 돌리게 해준다. 복합관계사는 복합관계 대명사하고 복합관계 부사가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anything that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no matter what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었고 no matter what으로 바꿀 수 있을 때는 뭐 부사 같은 역할하는 거고 지금은 명사 같은 역할. 얘가 지금 from이란 전치사 뒤에 있으니까 from it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복합관계 대명사 절로서 우리 관계 대명사 what 같은 경우에 다른 관계사와 다른 점이 뭐였습니까? 얘만 명사절이었죠. 그래서 whatever도 지금 관계사이면서 복합관계사이면서 동시에 명사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f the food chosen if the food chosen is also seen as a treat such as a sweet or biscuit then the child will feel treated and happier. 만약에 뭐든 뭐가 선택된 음식이 또한 여겨진다면 여겨진다네요. 여겨진다. 또한 만약에 선택된 음식이 또한 여겨진다면 뭐로 여겨진다면 뭔가 트리트가 트리트라는 단어도 참 살펴봤어야 했는데 트리트는 뭐 동사로 쓰면 대접하다 대접하다 처리하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는 대접이라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대우 대접. 그러니까 선택된 음식이 또한 뭐로 여겨진다면 대접으로서 여겨진다면 보여진다면 뭐와 같은 뭐 단 것이나 비스킷과 같은 여기 이제 여기에 대접 대우 또는 뭐 이렇게 뭐 그 뭐야 신경 써주는 그런 겁니다. 신경 써주는 관심 뭐 이런 뜻.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 선택된 음식이 아주 애가 보기에 좋은 거라면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 좋은 걸로 여겨진다면 그러면 이란 뜻의 된이죠. 그러면 아이가 뭐 할 것이다? 대접받은 느낌이 들 거고 그리고 뭐 해질 것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아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시다니 응?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음식을 주시다니 기분이 좋아진단 말입니다. 아 나 대접받았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야? 긍정적 감정이야? 부정적 감정이야? 긍정적 감정이 뭐에 의해서? 음식에 의해서. 자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 수동태 보이죠. 음식이 봅니까? 보여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이렇게 수동태 형태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choose의 형태가 왜 chosen이냐면 얘가 하는 역할이 food를 꾸며줘서 선택된 음식이니까 푸드가 추즈를 하는 겁니까? 선택을 하는 겁니까? 당하는 겁니까? 그 관계죠. 그래서 이거 분사의 명사 수식에서 PP형을 써야 되는 수동의 관계라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as의 뜻은 뭐 여기에 be seen as를 이걸 수거로 익힐 수도 있습니다. be seen as 하면 뭐뭐로 보여지다, 뭐뭐로서 여겨진다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be seen as 뭐뭐로서 여겨진다, 뭐뭐로서 보여진다 이런 표현할 때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부정적 단어가 하나도 없어. In the short term, using food like this is effective 해서 단기적으로는 동명사 주어죠. 단기적으로는 음식을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이 사용하는 것은 어떻다? 효과적이다. 됐습니까? 쉽고 빠르게 아이들을 진정시킬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라는 것은 뭡니까? 애가 짜증낼 때 먹을거리를 주는 거. 됐습니까? 음식을 배고픔이나 영양가를 공급하는 용도가 아니고 애가 화내거나 짜증낼 때 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음식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했지만 바로 뒤에 but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에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i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는 이 it하고 this하고 똑같은 거죠. 됐습니까? 네. 이 시간에 키우는 건 음식을 이렇게 애가 짜증낼 때 주는 것이 can be harmful.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 해로울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 놓고 왜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붙여놨어. 왜 해로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a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as다? because. 됐습니까? 오케이, as가 여러 가지 as가 있는데 음식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해로울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빠르게 뭐하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뭔가 깨닫게 된대요. 알게 된대요. 데디야 완벽한 문장을 끌고 다니 되실 거고요. 뭐를 깨닫게 되는 거냐? Food is a good way. 음식이 좋은 방법이다. 뭐하기 위한. 됐습니까? 자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는 음식을 애가 짜증낼 때 주는 게 해로울 수 있는데 우리가 빠르게 음식이 뭐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는 걸 빨리 깨닫기 때문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 then 요게 되는 만약 그렇게 한다면이겠죠. 또 if so죠. 만약 그렇게 그런 사실을 우리가 빠르게 깨닫게 된다면 인 거야. 풀면 음식이 뭐뭐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란 걸 만약 우리가 빠르게 깨닫게 된다면 이번에 as는 while입니다. 이번에 as는 아까는 because as였는데 이번에 as는 뭐뭐 하는 동안이죠.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음식이 뭐뭐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란 걸 빠르게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as we go through life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whenever we feel 부정적 감정들 우리가 짜증나거나 불안하거나 또는 심지어 그냥 지루할 때마다 whenever 주어동사면 누가 뭐뭐 할 때마다죠. whatever 주어동사면 누가 뭐뭐 하는 무엇이든지 간에였고요. 그들을 짜증나게 하는 무엇인지 간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라도 이렇게 해석했고요. whenever 주어동사는 누가 뭐뭐 할 때마다 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whenever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at any time 그 다음에 아 when이네. at any time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네요. at any time when we feel annoyed 그래서 우리가 뭐 짜증나고 불안하고 우리 심지어 그냥 단순히 지루함을 느끼는 그 어떤 때라도 우리가 뭐 하게 된다? We turn to food. 우리가 뭐 하게 된다? 음식에 의존하게 된다.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to 부정사의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용법이죠. 우리가 음식에 의존하게 된다. 왜? To make ourselves feel better. 우리 자신을 기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런 행동, then부터 시작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런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음식에 기분 좋아지기 위해서 음식에 의존하는 게 좋은 행동이야, 나쁜 행동이야? 뭐를 부르는 행동이야? 과식. 그렇죠. 비만을 부르는 행동인 거죠. 살찌게 되는 이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간 건 이건 뭐 1번 선택지 말도 안 되니까 갑자기 튀어나왔네요. 됐습니까? 갑자기 뭐 우리가 뭐 음식이 뭐 친구를 사귀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Learn etiquette, 뭘 배우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예의를 배우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Improve memory, 기억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머리 좋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뭐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감정을 관리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Celebrate achievements, 뭐 하기 위한 성취를 축하하기 위한 좋은 방법. 잘했어, 상으로. 그래, 답은 4번이죠. 자, 전체적으로 글을 이제 쭉 봤으면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풀었다면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야 할 능력은 내가 만약에 출제자가 된다면 이거 가지고 어떤 문제를 낼까? 이거 분명히 이대로는 안 나온다 했잖아요. 너희들이 모의고사 치고 나면 변형 문제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관한 문장 찾기에서 이상한 문장 하나 끼워놓는다든지 이거를 막 조각조각 내갖고 순서를 다시 배열하라든지 그럼 순서를 만약에 배열하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글의 흐름을 다 꿰고 있어야 돼.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어법적으로 맞는 거 틀리는 거 골라라라는 거 이런 것들은 내가 밑줄 친 것들 이런 것들이죠. 왜 여기는 ing가 아닌가? 여기는 왜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인가? 여기 왜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 해야 되는가? 병렬 구조에서 주어가 단수니까 여기에 does 들어가 있으니까 does 들어가고 does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뭔 얘기하고 있냐? 첫 문장은 뭐냐? 애가 화나면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이 뭐다? 음식 주는 거다. 달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 여기까지인데요. 그 다음 문장이 하는 건 애들이 화나고 짜증낼 때 음식 주는 게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인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이야. 글의 순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런 얘기해서 애 짜증내면 음식 주는 게 좋은 방법이야. 왜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다음 문장이 왜 그런데요? 음식 주는 게 뭐 그들이 겪고 있는 어떤 감정으로부터 어떤 관심을 돌리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손과 입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주는 거고 그들을 짜증나게 하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는 because를 넣을 수 있겠죠. this 앞에.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은 이게 문장이 1번 문장 있고 2번 문장 있고 3번 문장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겨서 여러분들이 글의 논리적 순서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 반드시 시험 전까지 전에는. 그럼 3번 문장은 2번 문장을 뭐 하고 있다? 강화하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어떤 식으로 강화하고 있냐? 선택된 음식이 또한 여기 also라는 말이 있어. also. also의 뜻이 뭐야? 또한 역시잖아. 뭐 할 때 쓰는 거야? 부연 설명하고 첨언하고 앞에 했던 말을 좀 더 강화하고 싶을 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3번 문장은 2번 문장을 좀 더 강력하게 설명해 주는 문장입니다. 또 그러니까 2번 3번을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근데 글의 순서를 봤을 때 여기 also 때문에 2번 다음 3번 문장이 와야 되는 거야. 또한 뭐 선택된 음식이 뭐로 여겨진다면 아주 대접하는 거 뭐 비스킷 뭐 아주 애들이 좋아하는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애한테 뭐 관심 애가 막 짜증내니까 뭐 밥 뭐야 그 인삼 캔디를 줬다. 좋아하겠어요? 왜 이러면서 막 집어던지겠죠. 더 짜증내겠죠. 애들 좋아하는 뭐 딸기맛 사탕에 초콜릿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 거를 주게 된 다음에 그러면 아이가 이제 뭐야? 오, 나 대접받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 비교급 써서 더 행복해진다. 됐습니까? 더 빨리 달랠 수 있다는 얘기가 된 거고요. 그런 다음 이제 결국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이 글의 주제가 나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잠깐은 이렇게 하는 게 괜찮아. 하지만 이걸 계속 하면 애한테 나쁜 버릇이 드는데 그 나쁜 버릇이 뭐란 말이야? 그렇죠. 기분이 조금만 안 좋아도 에이씨 막 먹고 있다 막 구석에 들어가갖고 지방에 막 먹을 거 잔뜩 싸들고 들어가갖고 막 귤 까먹고 앉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in the short term 그 다음에 번 나오고 in the long term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이런 행위에 어떤 효과이고 장기적으로 어떤지 비교를 통해서 결국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애가 짜증낸다고 해서 먹을 거리 주지 말아라. 됐습니까? 뭐 어쩌다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그렇게 하면 애가 비만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됐습니까? 고등학교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 감을 잡아. 내가 모든 걸 다 해줄 수가 없어. 선생님이 해주는 게 아니야. 고등학교 영어는 여러분들이 나는 전체적으로 이거 어떤 것들 뭐 내가 계속 얘기한 건 뭐야? 어휘. 됐습니까? 어휘는 공기와 같은 거다. 지식사 안 하려면 단어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기본이다. 그 다음에 문법, 밑줄 친 것들 이런 거 통해서 얘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법에 제목을 붙일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 문법의 제목은 뭐야 이거? give가 아니고 give's인 이유는 몇 학년 때 배운 거야? 중1 때 배운 거야? 중1 때 배운 거. 어? 그렇잖아. he, go 해갖고 맨날 혼나고. 예? 뭐 whatever 이건 좀 나중에 배운 거야. whenever 이런 거 나중에. 중3 때 배웠어. 복합관계사 하면서. 근데 이거 뭐 문법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 필요 없어. 그냥 wherever you go 한 뭐야? wherever you go 네가 어딜 가든지 간에 이런 게 되는 거고 whenever you see me 하면 네가 나를 볼 때마다 가 되는 거고 whatever you like 하면 네가 마음에 드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수동태라는 문법 그 다음에 분사의 명사수식 as의 다양한 의미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런 것들 함풀이라든지 뭐 함풀이나 에노이드 앵셔스 보월드 이런 거 밑줄 치는 이유는 뭐냐면 내용 때문에 내용이 어떤 식으로 간다라는 거 뭔가 그리고 이제 이세 밑줄 친 거는 뭐다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뭐 그것은 뭐 할 수 있다 해로울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음식 주는 거죠 짜증낼 때. 그러니까 내용 파악을 위해서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자 계속해서 빈칸 추론입니다. 됐습니까? 빈칸 추론 문제 전략은 뭔지를 말해서 드렸습니다. 전략은 뭐 빈칸의 위치가 어느 쪽에 있는가라든지 중간에 뒤집히는지 아닌지 그리고 항상 첫 문장이 중요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빈칸이 뭐 밑줄이 엄청 많네. 다 그냥 다 밑줄 치지 왜. 오케이. 첫 문장 중요하다 그랬죠. 첫 문장 읽으면서 냄새 맡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됐지. 자 그리고 첫 문장을 읽고 냄새를 잘 맡는 애들이 결국 그동안 여러분들이 뭐를 열심히 한 애들이다.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이란 말. 그만큼 상식이 있고 뭐 그걸 뭐 여러 가지를 읽어봐야지. 딱 읽어보면 아 이거 아, 이 비슷한 거 읽어봤고 결국은 뭔 얘기 하던데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책 붙들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가끔씩 부모님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들한테 저한테나 뭐 하여튼 학교 선생님 독서를 많이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를 읽고 호기심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아 뭐 뭔가 머릿속에 뇌리에 남는 거 이거를 뭐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이 해줄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책을 읽어도 아무 관심이 없어. 응? 머리에 남는 것도 없을 거고 다음에 비슷한 글을 읽어도 아 그때 그 글이 어떤 식으로 그 뭐 뭐, 주제가 뭐였더라 뭐 주제가 뭐였더라 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뭔 얘기 했더라 이런 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 안 나면 읽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Scientists believe that the frogs' ancestors were water-dwelling fish-like animals. 자, 첫 문장. 과학자들이 무슨 자 여기에 중요한 건 현재 시제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밝혀냈다가 아니고 믿는다 그랬어. 그러면 지금 뭔가 가설이란 말이죠. 가설. 정설이 된 게 아니고 학설이 아니고 가설인 거죠. 아마 이럴 것 같아 라고 과학자들이 생각하는데 뭐냐 대디하죠. 완벽한 문장. 그래서 개구리들의 뭐가 조상들이 뭐였다 물에 거주하는 수생 동물이었다 못 같은 물고기 같은 됐습니까? 뭐 당연한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아주 상식적인 얘기하고 있고 자 그럼 단어도 보겠습니다. Ancestor 조상이었고요. 반대말은 이 뭔데? 디센던트죠. 후, ancestor 조상, descendant 후손. DSCENDANT. descendant. 그다음에 요런 거 뭐 fish like, star like, 뭐 먹 같은, 먹 같은. 됐습니까? dog like 뭐 이런 거. 그렇죠. 개 같은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럼 dwell. dwell이 뭐겠어? dwell. dwell. 살다, 거주하다. 그러면 dweller는 뭐겠어? dweller. 거주민. 거주민, 거주자. 오케이. 그다음에 뭐 요런 형용사도 많죠. water dwelling 하면 물에 거주하는이 될 거고 뭐. 뭐 트리 dwelling 하면 나무에 사는이 될 거고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relative 친척이죠. 그 다음에 opportunity 많이 봤죠? 기회 shelter 보금자리 주거지 뭔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 뭐 번 나왔네요. 됐습니까? but, however 이런 거 while 이런 것들 yet 이런 것들 meanwhile 뭐 이런 것들 나오면 조심하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but 어쩌고 빈칸폭 나왔고요. 그 다음에 long 폐 그 다음에 뭐 oxygen 산소인 거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this kind of breathing 살펴봤고 properly 제대로 적절하게 appropriately 그 다음에 moist 촉촉한 습기인 스테이 뒤에 어떤 시네 습기가 있는 아 이거 금호여고에서 이 시험 어떻게 됐냐면 다음 중 문법적으로 틀린 걸 고르세요 해놓고 여기에다가 모이스트 대신에 모이스처를 넣어놨어. 그럼 당연히 틀리겠죠. 모이스처는 뭔데 명사죠. 명사 수분 스테이 어떤 시에서 이 형식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명사를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take a dip. 그렇죠.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애들이 해석을 못합니다. 됐습니까? dipping 소스 알죠? 그렇죠. dipping 담궈서 먹는 소스에서 살짝 살짝 담그는 거. 그 다음에 now and then. Sometimes와 같은 말 가끔씩 그 다음에 쭉 나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서바이벌 보고 메타모르포시스 탈바꿈 변태라고 하죠 변태. 오케이 does의 뜻은 그럼으로 따라서 그 다음에 이게 브릿지가 진짜 브릿지가 아니고 비유적인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비유니까 실제 물건이 아니고 비유로 쓰였으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링크라든지 커넥션 타이 이런 것들이 있겠죠. 됐습니까? 다른 어려운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첫 문장 얘기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물고기 아니 뭐 개구리의 조상들이 물고기 같은 녀석일 거라고 믿고 있다. 당연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 이게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 글의 종류가 글의 성격이 어떠냐면 설명문입니다. 설명문. 그러니까 주장문 같은 경우에 나 뭐 다들 이렇게 생각하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잖아.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글은 중간에 however 같은 게 들어가서 확 뒤집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더 어려워 읽기에서는. 근데 이거는 설명문이기 때문에 뭐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 정도. 뭐 옛날에는 이런 색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더 연구해 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뒤집힐 수 있지만 여기에 무슨 시제를 떡하니 써놨냐면 그러니까 뒤집힐 염려가 없어. 주장하는 글도 아니야 그냥. 됐습니까? 그래서 설명문이라는 거 딱 보고 나서 딱 첫 문장 보고 아 이거 설명문이구나 조금 더 안심할 수도 있습니다. 단어만 어렵지 않다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쭉 따라가주면 되는 성격이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The first frogs and their relatives gained the ability to come out on land and enjoy the opportunities for food and shelter there 이러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뜻은 뭐 최초의 개구리들과 그들의 친척들이 뭐 했답니까? 개인든데 얻게 됐답니다. 그렇습니까? 뭘 얻게 됐답니까? 능력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 땅으로 올라올 능력을 얻게 됐대. 땅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됐다. 뭐 다리가 팔다리 같은 게 생겼는 모양이죠. 팔은 없지 참 개들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엔조이는 왜 이렇게 생겼다? 그렇죠. 투가 생략됐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투 부정사 두 개대로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 능력은 능력인데 뭐할 그러니까 병렬 구조. 이번에 병렬 구조에서는 이 어빌리티를 꾸미는 여기 그러니까 투가 형용사 정보법으로 똑같이 능력 뭐할 능력, 나올 능력, 즐길 능력. 됐습니까? 자, 그런데 얘를 사실은 뭐 해도 상관없냐 하면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인조이드로 써도 상관없어. 그럼 이번엔 누구랑 맞춰준 거야? 얘랑 맞춰준 게 된 거죠. 해석은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역할을 하는 부분은 어디서 끝나게 되냐? 여기서 끝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 얘들이 얻었고 그리고 즐겼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형태를 취해서 이게 어디까지 가도록 만들었냐? 여기까지 가도록 만든 거예요. 이러할 능력과 이러할 능력을 얘들이 얻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땅으로 나올 그리고 뭐 할 즐길 능력, 뭐를 즐긴답니까? 기회, 뭐와 뭐를 위한 음식과 보금자리를 위한. 그럼 대열에 밑줄 친 이유는 얘가 뭐 대신 왔기 때문이다? 온랜드 대신 왔죠. 그래서 땅 위에 나와서 땅 위에서 모든 음식도 찾고 또 보금자리도 찾을 능력을 뭐 여기 즐겼다 그랬는데 그게 좀 더 그러니까 뭐 보면 우리가 뭐 우리 생물이 일단 어디에서 먼저 출현합니까? 바다에서 먼저 물에서 먼저 출현하잖아. 그렇죠? 땅 위에는 텅텅 비었잖아 자외선 때문에. 그렇죠? 살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점점 이제 이 바다에 사는 이 여러 가지 뭡니까 그 플랑크톤 같은 애들이 산소를 막 배출하니까 뭐가 생겼다? 오존층이 생겼단 말이야. 자외선이 그러니까 초기에 그 바다에만 어떤 생물들이 살 때는 이 땅 위에 살 수가 없어서 살인광선이야 사실 자외선이. 살균되고 이 정도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자외선이 왔기 때문에 땅에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서 식물을 비롯해서. 근데 애들이 막 산소를 막 뿜어내니까 위에 저 성층권에 오존층이 생겨서 자외선이 막혔단 말이야. 그러니까 드디어 땅이 살만해졌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레드오션, 블루오션 이런 얘기 들어봤죠? 레드오션이 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먹고 살기 힘든 게 레드오션이고, 그걸 벗어나서 블루오션은 새롭게 개척된, 새롭게 생겨난 어떤 기회와 이런 것들을 보고 블루오션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그럼 왜 땅 위로 올라왔냐? 그 전에 물속에서 막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야. 먹고 살기 힘들더란 말이야. 얘들이 약하니까.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어디로 올라가자? 땅 위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뭐가 펼쳐졌다? 블루오션이 펼쳐졌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경쟁하는 생물들이 별로 없을 거 아니야, 자신들과. 됐습니까? 자, 그런데 설명문인데 왜 but이 나왔지? 됐습니까? but 그러나, 그러니까 여기에 뭐 지금 개구리들 표정이 어떻겠어, 여기? 그렇죠, 웃고 있겠죠? 네. 아, 이런 데가 있네. 이렇게 좋은 데가 있네. 아무도 없네. 우리밖에 없네. 뭐 싸울 필요 없네. 경쟁할 필요 없네. but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 여기에 이제 개구리의 표정을 이렇게 그려주면 좋겠죠. 됐습니까? 이것도 문제 푸는 기술입니다. 개구리가 웃고 있습니다. but 나왔어.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그럼 뭐냐, 다음 문장이 a frog's lung do not work very well. 자, 이거 좋은 얘기 같아, 안 좋은 얘기 같아? 그렇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And it gets part of its oxygen by breathing through its skin.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피부 호흡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피부 호흡. 과학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개구리가 폐호흡도 하고 피부 호흡도 한다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뭐라, 개구리의 개는 뭐하지 못한다? 잘 작동하지 못한다라고 현재 시제로 얘기했어요. 현재도 그래요.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뭐 대신 왔냐? A frog 대신 왔죠. 그래서 개구리의 폐는 제대로 잘 일을 잘 못하고, 그리고 개구리가 뭐한다? 그것의 산소 중 일부분을 얻게 된다. By doing 나왔으니까 뭐뭐 함으로써죠. 그래서 그것의 피부를 통해 호흡을 함으로써. 폐호흡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됐습니까? 폐호흡만을 불충하고 피부호흡을 같이 해야지 얘가 생활에 필요한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데 필요한 충분한 산소를 얻을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문제를 푼다면, 이 문제를 푸는 조건이라면, 그리고 이 문장까지 내가 해석을 잘했어. 그러면 이제 뭐 할 차례냐면 여기를 볼 차례야. 됐습니까? 자, still kept many ties to the water. 여전히 가지고 있네요. 많은 제약을. 여기 tie는 원래 뭐 묶다 이런 뜻이죠. 연결, 뭐 묶여 있는 거. 그럼 제약을 갖고 있다고 하면 되겠네요. 누구에게? 물에게. 아이고, 가능성 매우 높죠. 됐습니까? 여전히 물에 많이 매여 있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had almost all the necessary organs. 뭘 갖고 있었답니까? 거의 모든 필수적인 기관들을 다 갖추고 있었다. 필요한 거의 모든 기관이 다 갖춰져 있었다.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폐가 제대로 작동 안 한다 그러는데 뭐. 됐습니까? Had to develop an appetite for new foods. Had to develop 뭐? 만들어내야만 했었다. 뭐 개발하다라는 뜻이죠. develop 원래. 됐습니까? 뭐 개발하다 또는 뭐뭐로 변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예, 만들어내야만 했었다면 되겠네요. 뭐를 만들어내야만 했대요? 새로운 음식에 대한 식욕을.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 먹던 음식이 아닐 거 아니야,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물론 식물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식물들만 먼저. 그 다음에 동물인 개구리 같은 이런 양서류. 양서류의 양자는 둘량자에 뭐 할 서자? live 할 서자죠. 살 서자죠. 거주할 서자. 양쪽에 모두 거주할 수 있는 종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음식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개발해야만 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전에 안 먹던 거. 뭐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뒤에는 뭐 폐란 얘기인데 폐가 제대로 작동한다. 그 다음에 often competed with land-dwelling species. 뭐? 자주 경쟁했었다. compete 했었다. 누구랑? 육상
종들과 species는 종이죠 종 육상 종 육상에 사는 어떤 종의 동물들과 경쟁해야만 했었다. 오케이 가능성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suffered from rapid changes in temperature. 뭐 했다? 뭐로부터? 급작스러운 변화. 뭐의? 기온의. 기온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고통받았다. 가능성 있겠죠. 됐습니까? 자, rapid. 같은 말은 뭐예요, 그러면? quick이죠, quick. 자, 이렇게 세모가 많으면 써놔야 돼요. 간단하게. 물에 묶여있음. 그 다음에 얘는 새로운 음식. 섭취. 그 다음에 경쟁. 그 다음에 기온 변화. 기온 변화에 대한 고통. 이런 식으로 써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최고 뭐야 최대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시간을 줄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이런 거 안 써놓으면 다시 돌아가서 읽고 또 읽어야 돼. 또 읽을 거야? 엄청난 시간 낭비입니다. 오케이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얘들 이제 얘들을 딱 생각하면서 있습니다. 뭘지 써놨는 거 자꾸 왔다 갔다 보면서. 자 그래서 요 문장은 다 파악했고요. 다음에 But for this kind of breeding to work properly, the frog skin must stay moist.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으면 이제 뭐에 좀 더 비중이 높아지냐? 1번 선택지에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죠. 됐습니까? 자 but이 나왔는데요. 뭐 but이 나왔다고 해서 이건 주장하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글 전체를 뒤집는 게 아니야 그냥. 그래서 얘는 살짝 뒤집게야. 완전 뒤집게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for가 왜 붙었냐 문법적으로 물어보면 얼른 눈이 어디로 가면 돼? 얘한테 가면 되겠죠. 그러면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묶어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의미상의 주어죠.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 for가 있는 겁니다. 의미상의 주어 어떻게 해석했더라? 누가 뭐뭐하 여기서는 기 위하여겠죠. 누가 뭐뭐하기 위하여 For this kind of breeding to work properly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호흡이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The frog's skin must stay moist. 그래서 개구리의 피부는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만 했었다?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했었다. 그럼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물에 한 번씩 담궈줘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게 바로 1번이 가능성을 매우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고 여기 밑줄 큰 이유는 this kind of breathing의 해석은 이러한 종류의 호흡인데 이러한 종류의 호흡이 가리키는 건 이걸 가리키고 있죠. breathing through its skin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stay 뒤에 moist 와야 되는 건 뭐 출제된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형 문제에서 자 그리고 end가 나왔습니다. And so the frog must remain near the water. 확실하네요. 여기까지 읽었더니 where it can take a dip every now and then to keep from drying out. 그리고 자 여기에 그리고 그래서네요. 그리고 그래서 촉촉해야만 피부가 촉촉해야만 했었다라는 말 촉촉해야만 한다라는 말과 연결돼서. 그리고 그러므로 촉촉해야만 함으로 그래서 개구리는 뭐 해야만 한다? 남아있어만 한다? 물 근처에 물은 물인데 어떤 물? It은 더 프로그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개구리가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뭐 할 수 있는 살짝살짝 몸을 담글 수 있는 물 근처에 남아있어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물을 멀리 벗어날 수가 없다. 물에 매여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빈칸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기 밑줄 끈 이유는 바로 뭐다? 이게 아주 강력한 그렇죠 바로 이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물 근처에 남아있어야만 한다. 바로 1번 선택지를 고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re에 밑줄 친 이유는 문법적 이유죠. 관계 부사 됐습니까?
Mother water, it can take a dip every now and then. Mother water. In the water죠. 그래서 얘는 뭐 in which로 바꿔 쓸 수 있겠다. 여기 which 같은 경우 보면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it은 the frog를 가리키고 있고요. 개구리가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take a dip 할 수 있는 물, 어떤 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 근처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었다.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죠. 뭐 하기 위하여? 말라버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됐습니까? 자, keep from, 밑줄 거는 이유는 keep from은, keep from doing은 이거를 막는 거고요. keep doing은 뭐야?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완전 뜻이 반대가 돼버립니다. 됐습니까? keep from doing은 하는 것을 막는 거고요. 막기 위하여. keep, 만약에 to keep drying out 하면 계속 말라있기 위하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뜻이 반대가 돼버립니다. kee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얘만 좋아하고요. 아 참, keep 때문이 아니고 얘 전치사의 목적으로 나왔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라고 했냐.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뭐 했냐. 물에 매여야 있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를 얘기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호흡하기 위하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물에 매여 있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나온다는 거. 됐습니까? Frogs must also lay their eggs in water as their fish-like ancestors did. As 뭐한 놈이게? 뭐뭐와 똑같이 뭐뭐처럼의 as입니다. 방법, 매너의 as입니다. 방법의 as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밑줄 쳐놓은 이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줄 친 이유는 또 이거 고르래요. 또 Frogs must also lay their eggs in water 했잖아. 그래서 개구리들은 또한 뭐야만 한다? 알을 물에 놔야만 한다. 됐습니까? 누가 뭐 했던 것처럼 그들의 물고기 같은 조상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했던 것처럼 뭐뭐처럼의 as입니다. 이번엔 그 다음에 did에다가 밑줄 친 이유는 여기에다가 뭘 넣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거 넣어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대동사입니다. 대동사. 그러면 여기에 얘가 did가 대동사라는 거는 어떤 동사 대신 왔다는 얘기인데 뭐 대신 왔습니까? 그렇죠. laid their eggs. 그러니까 일반 동사에 did 들어있는 형태니까 그래서 were 같은 거 이딴 거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세요. 됐습니까? 여기 실제로 여기도 were 넣고 말이나 틀려나 많이 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겼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에 대한 대답은 분사의 명사 수식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거죠. 됐습니까? 자, 아, 지금 좀 이따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해야 되겠네. 자, 뭐 이런 거 전에 여러분들 많이 봤어요. 앞에서 누가 헛소리 자꾸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틈날 때마다 중학교 때 많이 얘기했는데요. 이거 거짓말하다의 3단면 시즌이요? 네. 이거는 뭐? 눕다. 눕다. 됐습니까? 눕다, 누웠었다. 이거는 뭐 PP형인데 이게 자동사기 때문에 뭐 입장 바뀐 어떤 신 아니고요. 됐습니까? 눕다 또는 어디 어디에 놓여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는 두다 또는 알을 낳다, 새끼를 낳다의 3단면 신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아까 여기에 did가 뭐 대신 왔다 이면 laid their eggs의 laid는 요 녀석이죠. ancestors가 lay를 한 거야. lay를 한 거야. lay를 당한 거야. 한 거죠. 능동에 간 거니까 요 녀석 쓴 거죠. 근데 얘는 뭐냐? 얘란 말이야. 얘. 얘가 새끼를 낳다니까 얘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어떤 나진이란 뜻인 거죠. 그래서 얘는 얘다. 그래서 분사의 명사 수식이다. 됐습니까? 네.
에그가 낳는 거야, 낳아지는 거야. 낳아지는 거. 그래서 PP형. 그래서 이 자리에 뭐 있단 거나 있단 거, 레인 있단 거 있으면 당연히 다 틀렸다는 거 골라낼 수 있어야 되고요. 출제된 적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냐라는 거죠. 중학교 몇 학년 때 했던 거더라? 1학년 때 했던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친 이유는 뭐 X laid in the water must develop into water creatures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 속에 낳아진 알들은 뭐로 여기 develop은 성장하다라는 뜻이라 생각 grow의 뜻입니다. must grow into water creatures 뭐로 성장해야 한다? 수생동물로 water creature 하면 수생동물이 하면 되겠습니다. 수생동물로 자라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이것도 이 밑줄도 제발 1번 좀 골라줘. 내가 계속 1번 고르라고 3번이나 얘기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물에 나아진 알들은 뭐 수생동물로 자라야만 한다. If they are to survive. 여기에 they는 X 대신 왔죠. If X are to survive 또는 뭐 water creatures 대신 왔다고 봐도 상관없겠습니다. 수생동물들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친 이유는 이거 여러분도 3학년 때 배웠는데 문법 제목은 be to do죠. be to do. be to do는 또 네가 만들어낸 문법이잖아. 제가 만들었다. 네가 만들었잖아. 기억 안 나? 아, 그 귀찮아가지고. 그래. 원래 be going to do였는데 또는 be destined to do였는데 be doomed to do였는데 be intended to do였는데 be intended to do는 뭐였더라? 그렇죠. 뭐뭐 할 의도이다. be intended to do. 써드려야 되나? 뭐뭐 할 의도이다. 'Be destined to do'는 뭐뭐 할 운명이다. 비슷한 거 'Be doomed to do' 같았습니다. 뭐뭐 할 운명이다. 'Be doomed to do' D-O-O-M-E-D 'Be destined to do', 'Be doomed to do' 뭐뭐 할 운명이다. 결국 뭐뭐 하게 된다는 얘기네요. 이건 다 뭐뭐 할 운명이다. 뭐뭐 할 운명이다 라는 얘기. 그러니까 be going to do는 뭐 잘 알잖아. 뭐뭐 할 계획이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이게 이 중에 뭔지 묻는 문제가 아니라면 매달릴 필요가 없어. 그냥 아 뭐 생존이 생존. 그래서 만약 그들이 뭐 하려고 한다면 생존하려고 한다면 이런 뜻인 거야. 만약 알들이 뭐 할 운명이라면 생존할 운명이라면 뭐 하여튼 뭐 결국은 생존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뭐로 바뀌어야 된다? 수생 동물로 자라나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for frogs 개구리들에게는 metamorphosis does provide the bridge between the water-dwelling young forms and the land-dwelling adults.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개구리들에게는 변태가 그러므로 뭐 해준다? 제공해준다. 뭘 주면서? 그렇죠. 연결고리를 거쳐가는 과정을 제공해준다. 뭐와 뭐 사이에 수생 어린 형태. 여기 올챙이죠. 올챙이. 올챙이와 그리고 땅에서 거주하는 개구리. 사이에 변태가 그 다리를 제공해 준다. 연결고리를 제공해 준다. 됐습니까? 그래서 물을 결국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양서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무슨 문이기 때문에 설명문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 설명문의 난이도를 설명문은 중간에 뒤집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완전히 100% 뒤집지 않는 건 아니라 그랬어. 어떤 경우에 여기 앞에 내가 아까 believe에 엄청 주목했었죠. 네. 그렇죠? believe에 엄청 주목한 이유는
여기를 보고 시제를 봤더니 아 이게 뒤집힐 염려가 없겠구나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였어. 설명문이 뒤집히는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렇게들 생각했는데 그러나 뭐 최근에 뭐가 새로운 연구나 발견에 의해서 이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집힐 수는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고등학교 읽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내가 사람별로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어. 사람별로 부족한 게 다르고 뭐 나는 문법, 나는 어휘, 뭐 나는 해석,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 내가 이제 가끔씩 영어 성적이 엄청 안 나오는 애들 중에서 이런 파트, 뭐 빈칸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글의 순서 파악, 무관한 문장 찾기 이런 거 자꾸 틀린 애들은 틀림없이 국어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걔들한테는 결국 뭐 별로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니들 제발 시험 들어가기 전에 뭐 하라 그러냐면요 이거 찾아보면 그 여러분 모의고사 치고 나면은 그 EBS 로그인 하면은 답지 다 나오고 해설지 다 나오고 해설지에 해석 다 써 있거든요. 해석을 막 제발 좀 읽고 순서를 좀 생각하라 그랬어. 이 얘기 했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 이 얘기 하고 그 다음 이 얘기 하겠지. 됐습니까? 그런 것들 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뭐가 부족하다에 따라서 뭐 제가 얘기해 준 건 각각 뭔가 부족할 때 어떤 식으로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문법적으로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배웠던 문법이 고등학교 읽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34번 이번에는 맨 마지막에 빈칸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냄새 맡으라고. 자 그러면 어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Distinguish 구분하다 구별하다 같은 말은 tell 그 다음에 differ 그 다음에 legally 법적으로 자, 이 글은 어렵습니다. 됐습니까? 딱 맛보고 나면 아 이게 고등학교 읽기구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어려운 단어는 그 다음에 안 나오는데 뭐 increase 뭐 decrease 알죠? 증가시키다 또는 증가하다 그 다음에 자 effective freedom 뭐 어려운 단어는 없어. effective 아까 만나봤잖아. 효과적인, 효율적인, 뭐 프리덤 자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피지컬리도 뭐야? 피지컬리. 자, 피지컬리의 뜻은 두 가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뜻은 육체적으로라는 뜻도 있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런 뜻도 있어. 그게 뭐가 다른데요, 선생님? 달라요. 됐습니까? He is physically strong. 하면 그건 육체적으로 강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it is physically 뭐 예를 들어서 뭐 doing so is physically effective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 물리적으로 효과가 있다. 물리적이라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게 관측할 수 있게 라는 뜻이 있어. 됐습니까? 이제 뭐야 이 개념적 단어들을 알아야 돼. 개념적 단어가 어떤 느낌인지 어휘력, 국어 어휘력이. 그 다음에 incapable of로 합시다. incapable of 이하를 할 수 있는 아 참 할 수 없는 됐습니까? 뭐뭐를 할 수 없는 capable of가 뭐뭐를 할 수 있는이고요. 의미는 be able to 하고 같은데 be unable to도 하고 똑같은데요. be unable to 뒤엔 동사 원형이 하고요 incapable of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와야 되겠죠. 전치사니까 이에 주목했고요. order allowed 왜 주목했는지 알겠죠. 이거 문법 얘기하겠고요. that은 지칭 얘기하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 however 나왔습니다. 뒤집혔단 얘기죠. 그래서 이거 읽어 첫 문장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거 주장하는 글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although allowed 뒤에 do so는 대동사죠. 그럼 뭐 대신 왔는지 파악하는 게 정확한 해석을 위해 꼭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깜빡하고 하나를 안 했는 것 같은데 아까 뭐를 지나쳐도 왔더라. 아, 얼로잉 왜 이렇게 생겼냐. 얼로잉 왜 이렇게 생겼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휘. restriction 나오네요. restriction 제약 됐습니까? 금지사항. 그 다음에 possibility 가능성. 뭐 is 문법적으로 주목했고요. but도 나왔고요. 뭐 but이 뭐 통째로 뒤집을 수도 있고요. 부분 뒤집게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however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opportunity 또 나왔고 either 나왔네요. 그러면 either가 병렬구조라면 얼른 얘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either A or B니까 여기에 왜 문법적으로 주목했는지 알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restrained.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말은 restricted겠죠. restrained, restricted. 뭐 똑같진 않고 비슷한 느낌. 그 다음에 뭐 be restrained from. 뭐 보니까 from이 붙으면 자꾸 그쵸 막는 느낌이 좀 못하게. 그러니까 be restrained from doing 하면 뭐뭐를 못하게 막다란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나왔네요. 그쵸 같은 말은 rely on, turn to 됐습니까? 어휘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자, it is possible to,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between being legally allowed to do something and, 자, between 나왔으니까 뭐가 관측되냐면 and가 관측됩니다. Between being legally allowed to do something and actually being able to go and do it. 별거 아닌데 이거 헤맵니다, 애들이. 됐습니까? 그래서 it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지금. 투두 이하가 진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important 이런 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important, 뭐 significant, crucial, critical, significant 아까 얘기했지. 그렇죠? 이런 게 들어가면 뭐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제. 당연하잖아요.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주제가 들어있을 가능성. 첫 문장에 내가 봤을 땐 주제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하다. 뭐 하는 게 중요하다? 구별하는 게, 구분하는 게. 뭐와 뭐 사이, 뭐와 뭐를 뭔가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가받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가서 해버릴 수 있는 것. 법적으로 이런 거 해도 됩니다라고 허가를 받는 것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 얘는 문법적으로 얘기했고 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얘가 해석하면 법적으로 허락을 해주는 겁니까? 허락을 받는 겁니까? 받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B 플러스 뭐가 보인다? PP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게 아까 between하고 and에다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병렬구조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병렬 구조에 여기 뭐가 있어? 이거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자리에 actually be able to go and do it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까 병렬 구조, 병렬 구조는 얘기했잖아. A 자리에 형용사면 B 자리도 형용사고 A에 명사면 B도 명사고 그 다음에 A 자리에 to do면 B 자리엔 to do 또는 두고
A 자리에 doing이면 B 자리에도 doing이라 해야 된다고. 그게 병렬 구조라고. 고등학교 때 병렬 구조 가지고 문제 되게 많이 내요. 왜냐하면 여기다 B 써놓으면 애들이 뭔가 틀린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됐습니까? 얘하고 똑같은 형태를, 아이고 어디 갔어. 어, 얘랑 똑같은 형태. 뭐 여기 뭐 지금은 뭐 그런 거니까. 그래서 뭐 뭔가 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가받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가서 해버릴 수 있는 것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했는데 첫 문장에 해석을 했는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잖아. 그렇죠? 그럼 이때부터 애들이 눈이 깜깜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르는 단어, 아, 나 디스팅기시 열심히 공부해서 외웠어. 단어 뜻 알아. 뭐, 리걸리도, 아, 나 외워서 알아. 어? 고앤두잇.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실천하다란 뜻입니다. 실천하다. 실제로 하다. 가서 해버리다. 이 뜻이잖아. 해석하면. 실천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첫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법적으로 해도 됩니다 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읽어도 뭔 소리인지 당연히 이 글 쓰는 사람도 모를지 알아. 그렇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그러니까 첫 문장에 막 내가 해석을 못했다고 좌절하고 아 다음 문제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뭔가 예를 든다든지 좀 더 쉬운 말로 풀어서 얘기한다든지 해서 기회를 줍니다 독자들한테. 근데 글 쓰는 사람의 목표가 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주장하는 글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한테 effectively하게 transfer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전달해줘야 될 거, convey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전달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려운 말 못 알아듣겠는 말만 잔뜩 써 있으면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a law could be passed allowing everyone if they so wish to run a mile in 2 minutes. 오케이 그 다음에 that would not however increase their effective freedom because although allowed to do so they are physically incapable of it.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한꺼번에 읽었는데 첫 문장을 못 알아들었을까봐 쉽게 풀이한 문장입니다. 지 나름대로 쉽게 했나봐요. 자 법이 뭐 할 수 있다? 통과되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법이 통과를 하는 건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조동사 있는 수동태 보입니다. could be pp에서 법이 통과될 수 있다. 얘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분사구문의 동시동작이죠.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법이 통과될 수 있다. 뭐 하면서? 허락해주면서.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뭐 하는 것? 1마일을 2분 만에 뛰는 것을 허락해주면서 법이 통과될 수 있다. 아이 자식 글 쓰는 놈 좀 쉽게 하지. 어려운 거 좀 놀았네요. 일단 분사구문 들어가서 좀 어려워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삽입구라 그래요. 삽입구. 아무짝에 쓸 데가 없어. 물론 의미는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하면 해석의 의미는 있는데 근데 글을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게 들어가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친숙한 구조가 보여. 뭐가 보이냐면 allow A to do가 보이죠. A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라는 구조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삽입구는 빠르게 읽기 뭔가 문제를 풀고 하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할 줄 알아야 되냐면 걷어낼 줄도 알아야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f they so wish의 해석은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소망한다면인데 여기에 그렇게 하기를 소망한다면의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여러분들이 중학교 입장에서 얘를 어디다 넣어놓으면 훨씬 더 편해지냐면요 요 뒤에다가 어떻게 넣냐 A law could be passing along everyone to run a mile in 2 minutes if they want to do so if they wish to do so if they wish to run a mile in 2 minutes 이러면 훨씬 더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해석도 그렇게 해주면 더 깔끔하겠죠.
법이 통과될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을 허락해 주면서 2분 안에 1마일을 달리는 것을 허락해 주면서 만약 사람들이 2분 만에 1마일을 뛰고 싶어 한다면 어, 2분 안에 1마일 뛰셔도 됩니다. 1마일은 뭐 1km가 넘거든요. 2분 만에 1km 넘게 뛸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쯤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 친구들은 이제 앞에 첫 문장이 뭔 소리 하는지 감을 잡아야 돼. 법으로는 햄버거 300개 드셔도 됩니다. 불법 아닙니다. 했어. 됐습니까? 한 끼에 300개 드셔도 됩니다. 300개 먹을 수 있습니까? 됐습니까? 그거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that would not. 자, however는 원래 여기 있는 것처럼 해석하면 좋겠다 했죠. However, that would not increase. 그러나 대시 가리키는 건 앞 문장 전체의 내용이죠. 됐습니까? 그렇게 뭐 1마일을 2분 안에 뛰어도 된다라고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뭐 해 주진 않을 거다. 증가시켜 주진 않을 거다. Would not increase. 뭐를? 사람들의 실질적인 자유를. 그러한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아 우린 더 자유로워졌어. 어? 2분 만에 1마일 뛸 수 있게 됐다 드디어. 아 그 법 때문에 내가 아씨 1마일을 2분 만에 내가 뛸 수가 없었는데 자유로워졌습니까? 아니잖아. 할 수가 없는 거를 허가해준 거야 그냥. 됐습니까? 아 뭐 우주복 안 입고 우주로 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합니까? 됐습니까? 자유로워진 겁니까? 이전하고 똑같습니까? 달라졌습니까?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못 알아들을까봐 because 설명까지 하시네요. 자 얘 왜 이렇게 생겼냐 여기에 they are가 생각했죠. although they are allowed to do so they are physically incapable of it이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 것도 신동희 씨가 출동한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분사구문이죠. 됐습니까? 또는 뭐 이런 것도 배워서 생략이란 파트에서 주어 플러스 be 동사의 생략이라고 봐도 되고요. 비록 그들이 they are allowed 사람들이 뭐 받긴 했지만 허락받긴 했지만 to do so 그렇게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요걸 잡아왔죠. although they are allowed to run a mile in 2 minutes 비록 사람들이 1마일을 2분 만에 뛰는 것을 허락받긴 했지만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어떻다? 할 수 없다. of it이 가리키는 건 running a mile in 2 minutes 대신 왔죠. running a mile in 2 minutes 뭐 앞에 나왔던 걸과 하고 비슷한 걸로 바꾸면 they are physically unable to do so 로 바꿔야 되겠죠. 그런 시험 문제도 알 수 있어요. incapable of 일 때는 it이고요 unable to 일 때는 unable to do so가 돼야 될 거고 unable to run a mile in 2 minutes 이렇게 대동사로 받아올 수도 있을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처음에 빵!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한 다음에 그래도 여기서부터 몇 가지는 지 나름대로는 쉽게 풀어줬어. 됐습니까? 뒤집힌 적 없습니다. 선생님 however 있는데요. 이 however는 전체 뒤집개가 아니고 부분 뒤집개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필자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뒤집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계속 뒤집힌 적 없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문장은 뭐냐? 다시 정리입니다. 예를 한번 들었으니까. 그래서 having a minimum of restrictions and a maximum of possibilities is fine. But in the real world, most people will never have the opportunity either to become all that they are allowed to become or to need to be restrained from doing everything that is possible for them to do. 왔다. 다음 문장 엄청 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아, 두 문장이었네. 자, 여기에 is에 대해서 한다면 그렇죠. 동명사 주어 뭐 취급, 단수 취급. 여기에 are 해 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최소한의 제약을 가지고 그리고 최대한의 가능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possibilities 대신에 이 글 내용상 바꿔 쓸 수 있는 건 freedom이죠.
최대한의 가능성이란 말은 뭐야? 가능성은 뭔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자유잖아. 됐습니까? 단어의 뜻은 가능성이지만 내용상 프리덤이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제약을 가지고 그리고 최대한의 가능성, 최대한의 자유를 갖는 건 좋은 거야. It's fine, but 됐습니까? In the real world, 어디에서는? 현실에서는 most people will never have.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가지지 못할 거래요. 뭐를? 기회를. 됐습니까? 여기에 never가 있죠. never가 뭐 같은 애지? not 같은 애죠. 그럼 여기 not 같은 애니까 여기에 뭐가 보여? 그러면 이거 결국 원래 either A or B는 원래는 뭐야? either A or B는 A나 B 둘 중 하나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는 neither처럼 해서 둘 다 X라야 되는 거야. 둘 다 아니다. 둘 다 못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해석이 돼야 됩니다. 내 안에 not 있다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못 가질 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못 가질 거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기니까 막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기회를 못 가질 건데 여기에 이제 병렬 구조에서 either A 자리에 to 부정사 나왔고 그 다음에 or B 자리에도 to 부정사 나왔는데 그 이유는 지금 opportunity를 뭐해야 줘야 된다? 꾸며줘야 되니까 to 부정사의 무슨 조용법? 형용사적 용법이 병렬 구조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기회인데 위한 기회 또는 위한 기회 둘 다 절대 못 가질 거다. 됐습니까? 기회는 기회인데 뭐 하기 될 기회랍니다. 뭐가 될 기회? 그들이 허락받는 모든 것 뭐? 될 수 있도록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받은 모든 것이 될 기회도 못 가질 거고 또는 기회는 기회인데 to need to be 뭐 되어야 할 기회? 저지 받아야만 할 기회 뭐로부터? 모든 것들을 하는 걸로부터 모든 것은 모든 것인데 그들이 여기 또 의미상의 주어 나왔고요 투부정사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능 그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제약받을 기회 둘 다 갖지 못할 거다. 자 해석은 이렇게 됐고요. 풀어서 얘기하면 뭔 얘기냐 여기에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받은 모든 게 될 기회도 절대 못 받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는데 A라는 학생은 너는 절대로 소방관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너는 경찰관 될 수 있어 이런 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은 자기가 소방관이 되고 싶으면 소방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사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쵸? 그런데 의사가 모든 사람이 다 나 의사 되고 싶은데 다 의사 됩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세상에 대부분 사람들이 기회를 못 가지게 될 거라는데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받은 모든 것이 될 기회를 없대요. 되고 싶다고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실제 생활의 세계에서는 현실에서는 되고 싶다고 다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라고 한 거야. 됐습니까? 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뭐 할 기회? 제약 받아야, 그러니까, 야, 너 이거, 이거는 뭐냐 하면, 아까 전에 예로 든 게, 1마일을 2분 만에 뛰는 거,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지 말아야 될 모든 것이 다 법에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우주에 나가는데 우주복을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 이런 거 법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전부 다 법 구문으로 다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해석하면 뭐 할 기회냐? 제약 받아야만 할 기회. 뭐로부터? 모든 것들로부터.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로부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못하게 막을 기회도 없다 라는 얘기는 막을 필요도 없다. 여기 뭐가 보이냐면 don't need to do도 보여. don't need to do
불필요다 불필요. 일일이다. 야 너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딱지 팔 때 손가락 세 마디 이상 집어넣으면 안 돼. 이런 거 법에다가 만들 필요 있습니까? 아니요. 죽으려고? 그렇습니까? 그런 법을 만들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글이 좀 어렵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 그러냐. Their effective freedom depends on. 그러니까 사람들의, 여기 their라고 적고 하는데 사람들의 실질적인, 여기 effective의 뜻을 조심해야 되는데 효과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 뭐에 effective가 마치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effective는 효과적인이 아니고요. effective 사전 찾아보면 같은 말이 practical이나 또는 physical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physical은 육체적인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물리적인, 실질적인이란 뜻이란 말이야. physical, practical, 실질적인. 사람들의 실질적인 자유가 뭐에 달려있다 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그래서 결국 실질적인 자유는 뭐다? 할 수 있냐 없냐인 거죠. 그걸 실제로 할 수 있냐 없냐에 달려있다. 할 수도 없는 거를 하게 해줬다고 해서 내가 더 자유로워진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보자. Respecting others' right to freedom. 그래서 뭐 하는 거? 타인의 권리를 뭐에 대한 권리? 타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 너의 자유도 있잖아라고 존중해 주는데 달려 있다. 타인의 아 너도 이거 할 수 있잖아고 존중해 주면 실질적인 내 자유가 커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실천 가능성이 있는 거에라는 얘기가 골라야 됩니다. Protecting and providing for the needy. The needy가 뭐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해주고 뭐 해주는 거 보호해주고 뭔가 제공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결국 잘 돌봐주는 거에 실질적인 자유가 달려있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learning what socially acceptable behaviors are. 의 뜻은 뭐 하기? 배우기, 깨닫기. 뭐를 배우고 깨닫는 거래요?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행동들이 무엇인지.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행동이 무엇인지 깨닫는 게 도대체 뭐지? 친구 집에 놀러 갔어. 네. 그쵸? 신발 신고 막 들어갔어. 어? 여긴 중국이야. 괜찮죠? 네. 하지만 한국이면 안 되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어떤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가. 중국 애가 우리나라 왔어. 그쵸? 신발 신고 막 거실 막 돌아다녀. 그냥 뭘 몰라서 그런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아니죠. 네. 됐습니까? 그거를 하는 거에 따라서 자유도가 높아진다 얘기 아니고요. Determining how much they can expect from others. 뭐하기? 결정하기. 선긋기. 됐습니까? 선긋기. 뭐를 선긋기? 딱 정하기. 뭐? 그들이 타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선을 긋기. 야, 나 100만원만 빌려줘. 어, 돈 많은 애. 어, 빌려줄게. 야, 500억 좀 빌려줘. 그건 안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근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Having the means and ability to do what they choose. 그래서 뭐와 뭐를 갖자. 이제 mean을 볼 텐데요. 중요한 단어고요. 구미호고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여기서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뭐와 뭐를 갖기, 수단과 능력을 갖기. 수단과 능력은 능력인데 뭐하기 위한 to do what they choose, to do. 그들이 하기로 결정한 거를 할 수 있는 이란 뜻이겠죠. 나 이렇게 하기로 했어. 응? 나 1마일 2분 안에 뛰기로 했어. 라고 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갖기. 그래서 결국 뭐야 이게요? 실천 가능성이란 얘기죠. 정답은 5번이 되네요. 됐습니까? 그 오답률 몇 퍼센트 돼 있어? 오답률 안 나와 있습니까? 이 책은? 네. 오답률 꽤 높았어요. 자, 그래서 살펴보기로 한 mean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mean은 조금 까다로운 단어인데요.
자, 일단 여러분은 mean, 뭐 뜻하다, 의미하다 해서 이제 뭐 이런 뜻까지는 알죠. 네. 그래서 뭐 mean, means, meant, meant 뭐 좀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크게 돼 있지? 알 거고요. 쭉쭉 넘어가서 뭐 이거 같은 경우 사과할 때 많이 쓰입니다. I didn't mean to do that 해서 나 그러려고 의도했던 게 아니야 이런 거. I didn't mean to do that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인색한, 못된, 심술궂은 이런 뜻도 만나봤고요. 그다음에 이 뜻도 있습니다. 보통의, 평균의. The mean temperature. The mean temperature. 오케이. 못된 온도 아니고요. 일단. 쭉 갔다가 뭐 중간이라 뜻도 있겠죠. 그러니까 중간. 평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가 means가 되면 수단 방법이라는 뜻이 돼버려요. 수단 방법. 근데 수단 방법이라는 뜻이 되는 것까진 좋은데, 그럼 수단 방법이라는 뜻이면 품사가 명사죠? 근데 얘는 단수 취급해도 되고 복수 취급해도 돼요. 그래서 뭐 구미호고 재작년이었구나. 구미호고 재작년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 여기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means is, 이게 수단 방법이라고 뜻으로 분명히 쓰였는데 여기다 is 넣어놓고 밑줄 꺼놓고 얘 맞았게 틀렸게 했는데 느긋니 틀렸어요. 됐습니까? 얘 is 와도 되고 여기 are 와도 상관없는 애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런 설명이 아마 뒤에 나오고 싶은데 나오나? 그런 정도 단어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단수 취급 확실히 복수 취급 할 것까지 생겼는데 단수 취급 해도 상관없으니까 좀 까다롭게 느껴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살펴봤고 계속해서 35번. 자, 이제 조금 쉬워졌습니다. 조금. 아까 지금까지 풀었던 것보다는. 그래서 35번 유형의 문제는 뭐냐? 무관한 문장 찾기입니다. 자, 여전히 전체적으로 읽어봐야 되는 건 그대로고요. 3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막 34번 해석하고 있으면 뭐 단어도 좀 알고 문법도 좀 알고 해석도 좀 된다 해도 허덕허덕 거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34번 글 같은 거 한글로 해석된 버전으로 자꾸 보면서 아 이런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구나 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무관한 문장 찾기. 단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Today's music business has allowed musicians to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그래서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통째로 많이 쓰입니다. 오케이. 지 할 일 지가 처리하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다.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됐습니까? 그 다음에 Gone are the days of musicians waiting for a gatekeeper, someone who holds power and prevents you from being let in at a label or TV show to say they are worthy of the spotlight. Okay, Gone are the days. 이거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을 텐데 해석할 때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시간 이런 거 보고 여기에 밑줄 쳐놓은 이유는 뭐다? 쓸데없는 거다. 신경 쓰다 보면 시간 낭비하게 만드는 요소. 그런 거다. 그 다음에 뭐 waiting 왜 이렇게 생겼냐 했고요. to take는 왜 하필이면 to do의 형태를 해야 되는지는 이건 너무 쉬운 문법인데 당연히 알아야죠. 다른 형태 되면 안 되는 이유 저 앞에서 야 나 여기 있어 나 때문이야 이러고 있죠. 그쵸? 얘가 이 형태야 되는 이유는 저기 앞에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요런 관로가 등장하면은 뭐 할 때 쓰는 거라고 했죠? 이런 관로 부연 설명 게이트키퍼가 뜻은 문지기죠. 됐습니까? 근데 문지기가 저기 이 글에서 내가 문지기란 말을 왜 썼는지 관로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revent a from doing 한 뭐예요? prevent a from doing a를 b 하지 못하게 막다. prevent a from doing
A가 B 하지 못하게 막다. 같은 말은 keep A from doing. prevent A from doing. 근데 keep A doing은 뭐였더라? 계속 뭐뭐하게 만들다였습니다. 그러니까 keep은 from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진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고1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to say 왜 이렇게 생겼냐? day가 가리키는 거. 그 다음에 be worthy of가 뭐예요? be worthy of 뭐뭐할 가치가 있다. 뭐뭐할 자격이 있다. be worthy of. In today's music business, you don't need to ask for permission. Ask for 뭐하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Request permission, 허가, 허락. To build a fan base, and you no longer need to pay thousands of dollars to a company to do it. Do it, 뭐 do it 뻔하죠. There are rising concerns over the marketing of child musicians using TV auditions. 그래서 concerns over 뭐뭐에 대한 염려, 뭐뭐에 대한 걱정. over를 써서 그런 느낌 전달하기도 합니다. 뭐뭐를 덮고 있는 걱정이니까 concern인데요. 뭐뭐를 덮고 있는 뭐뭐 위에 있는 염려니까 뭐뭐에 대한 염려 걱정 이런 뜻이고요. Using 왜 이렇게 생겼게? Everyday musicians are getting their music out to thousands of listeners without any outside help. 다음에 they 누구 대신 왔냐? Simply deliver it to the fan directly. It 뭐 대신 왔냐? Without asking for permission or outside help to receive exposure or connect with thousands of listeners. Exposure. 노출. 뭔가 이렇게 폭로란 뜻도 있고요. 됐습니까? 뭔가 자꾸 뭐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뭐 프라이빗하게 만든, make something private이야, make something public이야. make something public. 그렇죠. 자꾸 뭔가 보여주는 거죠. 많은 대중들에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관한 문장 찾기. 첫 문장. 계속해서 이런 문제 유형에서는 첫 문장 중요합니다. 오늘날에 음악 산업이 현재 완료적으로 가능하게 해줬답니다. 누가 뭐 하는 것을? 음악가들이 스스로 일을 처리하도록. 그러니까 오늘날에 음악 산업이 음악가들이 지 일은 지가 할 수 있도록 해줬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음악 산업이 음악가들이 지가 해야 할 일을 지가 하도록 해줬다라는 문장이 첫 문장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지할, 그러니까 요게 해석이 잘 안 돼서 첫 문장 파악이 힘들 수 있습니다. 지할 일 스스로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잘은 몰라도 take 한대잖아. take 뭐를 matters를 골치 아픈 것들 이렇게 한대. 그래서 어디다 갖다 놓는데? 자기의 손에다 갖다 놓는데. 됐습니까? 골치 아픈 걸 자기 손에다가 이렇게 탁 하는 거니까 내 할 일 내가 한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근데 누가 하도록 해준 거냐면 음악 사업이랍니다. 음악 사업. 됐습니까? 음악 업계 뭐 이런 식이죠. 그 앞에는 오늘날의란 말이 붙였어. 요즘 트렌드를 얘기하는 거겠죠. 요즘 음악 산업이 이런 변화를 겪고 있어. 옛날이랑 달라 이런 얘기 하겠죠. 옛날에 이랬는데 요즘 음악 산업은 이렇게 바뀌었다. 됐습니까? 쭉 읽어보면 대충 알겠지만 요즘 보면 유튜브에 뭐 하는 애들 많아? 그렇죠. 자기가 뭐 만든 거, 뭐 나 기타 실력 이 정도야, 나 노래 실력 이 정도야 하는 애들. 그렇죠? 뭐 그걸 통해서 데뷔하거나 인기 얻거나 돈 벌거나 하는 애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gone are the days. 이게 뭔 뜻이냐? 그런 날들은 가버렸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런 때는 가버렸어. 아 옛날은, 아 옛날이요 이 뜻이야. 아 옛날이요. Gone are the day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날은 날인데, 뭐 문법적으로 뭐 분석하면 날은 날인데 누구의 날이야? 음악가들의 날이랍니다. 음악가들은 음악가들인데 어떤 음악가들? 기다리고 있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 게이트키퍼를. 됐습니까? 문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음악가들의 날들은 가버렸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다른 얘기라면 더 이상 게이트키퍼가 누구에겐 필요 없어졌다? 뮤지션들한테는 필요가 없어졌다. 그건 옛날 얘기다. 됐습니까? 그럼 문지기가 음악가한테 필요 없어졌다. 문지기는 너는 들어와도 돼. 넌 들어오면 안 돼. 이거 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 필요 없어졌대요. 그 다음에 여기에 ing는 문법적인 거고 또 분사의 명사 수식이죠. 그래서 뮤지션이 이번에는 합니까? 당합니까? 하는 관계, 능동 관계.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문법 문제를 이거 나왔었어요. 이 자리에다가 wait라든지 waited 써놓으면 마치 맞을 것만 같아. 근데 왜 틀렸냐? 여기에 얘가 뭔지 알아요? 얘가 바로 의미상의 주어죠, 이거. 그래서 모의 날 기다리는 날이 가버렸다. 기다리는 날. 누구를 기다리는 날이 가버렸다? 게이트키퍼를 기다리는 날이 가버렸는데 누가 게이트키퍼 기다리는 날이 가버렸다? 음악가들이 게이트키퍼 기다리는 날이 가버렸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는 뮤지션즈가 와도 되고 이 자리에 뮤지션즈가 와도 되고 뭐가 와도 돼? 뮤지션즈가 와도 되죠. 그쵸? 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원칙적으로 무슨 격? 소유격. 복수 S로 끝나는 경우에 소유격은 오퍼스트로피만 해도 되고 되고 둘 다 되는 건 아니지 참. S로 끝나는 단수명사의 소유격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죠. 보스.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습니다. 참고를 알아주시고요. 자, 이제 게이트키퍼를 뮤지션들이 기다리는 날이 이제 옛날 얘기가 됐다. 이제 게이트키퍼가 뭔지를 이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이트키퍼는 누구냐? 서머는 서머인데 힘을 갖고 있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막는답니다. 그렇죠? 누구를 막습니까? 너를. 뭐 하는 네가 어떤 행동하는 거로부터 자, 네가 들어가게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겁니까? 네가 들어오는 걸 막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것도 뭐야 이거? 수동태죠. 수동태 동명사죠. let in은 들어오게 해주답니다. 근데 let의 3단 변신이 let, let, let이고 이거 세 번째 녀석이니까 being let it은 네가 들어오세요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밖에 있는 거야. 네가 밖에 있다가 들어오도록 허락받는 거를 막는 그러한 게이트키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여기에 뭐 from letting in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생략된 말이 뭐냐면요. from being let in the prevents you from being let in the music business겠죠. 네가 뭐 음악 사업에 들어온 거, 음악계에 뛰어드는 것을 막거나 이런 걸 야, 넌 와도 돼. 너 음악 해도 돼. 너 음반 내도 돼. 너 음반 내면 안 돼. 네 실력으로 무슨 음반이야? 넌 음반 내도 돼. 를 기다릴 필요가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바로 뭐란 말이야? 게이트키퍼. 그리고 문법적으로 프리벤츠에 밑줄 쳐놓은 이유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홀즈한테 물어보면 되죠. 병렬 구조입니다. 그리고 선행사가 서먼 단수니까 됐습니까? 힘을 갖고 네가 뮤직 비즈니스 안으로 입장하는 것을 막는 그러한 게이트키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1번 문장은 흐름과 당연히 연속됩니다. 왜냐하면은 옛날 요즘은 이래요 이랬어. 스스로 처리한다 그랬어. 그리고 네가 뭐 음악계에 진출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 이거 1번 문장 번호로 하니까 번호대로 하자 그래. 원래 문장 있고 그 다음에 1번 문장은 이런 사람 더 이상 필요 옛날 얘기 한 거죠. 됐습니까? 자, 문장 아직 안 끝났네요. 오케이. 게이트키퍼 설명했고 어디에서의 게이트키퍼인지 at a label or TV show 어디에서? 음반사나 또는 TV쇼에서 게이트키퍼를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라고 묻는다면 이번에는
waiting for gatekeeper. 자, 이번에는 얘가 왜 이렇게 생겼냐. 아따, 문장이 기니까. 이번에 얘가 왜 이렇게 생겼냐면, wait for A to do입니다. wait for A to do 하면 어떤 의미가 전달되는 거야? A가 뭐뭐 하도록 기다리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 이런 음반사나 TV쇼에서 누가 뭐 하기를 게이트키퍼가 to say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음악가들은 나를 갖다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They are worthy of spotlight. 여기서 they는 더 뮤지션스를 잡아왔죠. 그래서 그 음악가가 뭐 받을 가치가 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말해줄 그러한 것을 게이트키퍼가 이렇게 말해줄. 아, 이 사람 스포트라이트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이 사람 장래가 촉망돼라고 말하는 걸 기다릴 필요가 있는 날들은 가버렸다. 됐습니까? 그래서 wait for A to do라서 그래서 이건 다른 형태가 허용이 안 됩니다. say의 형태는 to say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문장 in today's music business. 자, 그러니까 1번 문장은 옛날 얘기한 겁니다. 됐습니까? 2번 문장은 in today's business니까 요즘 얘기 비교하는 거죠. 1번과 2번은 비교하는 건데 만약에 2번 문장의 내용이 지할일 지가 한다면 2번 문장은 유관한 문장이겠죠. 무관한 문장이 아니고. 오늘날 뮤직 비즈니스에서 you don't need to ask for permission to build a fan base and you no longer need to pay $1,000 to a company to do it. 그래서 오늘날의 뮤직 비즈 음악 산업 음악 사업에서 너는 뭘 허가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 뭐 하기 위한 팬층을 만들기 위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좀뭐 홍보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너는 더 이상 뭐할 필요가 없다. 돈을 수천 달러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회사에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야? To build a fan base. 됐습니까? 자, 그래서 팬을 모으는데 돈들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받을 필요도 없다. 허가를 요청할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To take matters into your own hands란 말이죠. 네가 스스로 이거 다할수 있어. 팬베이스 만드는 거. 됐습니까? 스스로 다할수 있어. 계속 유관한 문장이고요. 그럼 3번 문장. There are rising concerns over the marketing of child musicians using TV auditions. 그래서 뭐가 존재한다? 증가하는 걱정이 있다. 요즘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뭐에 대한? 마케팅하는 것에 대해서. 팔아먹는 거. 누구를 팔아먹어? 어린 뮤지션들. 맞습니까? 뮤지션은 뮤지션인데 뭐하고 있는? TV 오디션을 이용하는. TV 오디션에 출연해서 나이 어린 애들이 막 음악하는 거를 막 마케팅하는 거에 대해서 아, 너무 어린 애들을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라는 worries, concerns가 존재한다니까 얘는 갑자기 뭔 소리 하냐. 됐습니까? 그래서 3번이 어린 애들을 마케팅에 이용하는 거에 대한 염려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걱정이 요즘 들어서 증가, rising, increasing 하고 있다. 무관한 문장이죠. 됐습니까? 3번 문장 쏙 빼고 지금 뭐 하고 있나? 옛날엔 이랬는데 옛날엔 돈 많이 들고 내가 누군가의 뭐 프로듀서라고 그러죠. 보통 프로듀서가 눈에 띄어가지고 내가 뭐 데뷔하게 됐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없어지고 있고 지가 직접 누구를 만날 수 있다? 뮤지션이 직접 팬을 만날 수가 있다. Every day, 매일매일, musicians are getting their music out to thousands of listeners without any outside help. 매일매일 음악가들이 뭐 하고 있는 중이다? Get A out니까 A를 뭐로 갖다 놓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들의 음악을 누구에게? 수천 명의 청취자들에게 뭐 없이 외부의 그 어떤 도움도 없이 without any outside help. 도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또 아무 도움 없이라는 말이 뭐랑 철포도 갖다 붙냐? 여기에 이 말하고 또 갖다 붙죠.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하고 without any outside help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다르게 할 수 있으면 어? without any 이거 뭐지? 뭐지? for so for themselves로 바꿔놔도 상관없겠죠. without any help니까 without others help니까 for themselves 그러니까 오케이 다음에 도움받지 않고 직접 지금 이제 직접 청취자들에게 음악을 갖다 준다 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y simply deliver their music to the fans directly. 그래서 뮤지션스 대신 왔고요. 음악가들이 그냥 갖다 준다. Their music을 누구에게? 팬들에게. 어찌? 직접. 직접 팬들에게 자신이 만든 음악을 전달해 준다. Without ask for permission or outside help. 그래서 뭐 없이 어떤 허락이나 또는 바깥 도움 없이 도움은 도움인데 여기 help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도움은 도움인데 뭐 받기 위한? 노출받기 위한. 노출받기 위한 우리말 쓰게 하면 노출되기 위한 또는 뭐하기 위한 수천 명의 청취자와 뭐하기 위한 연결하기 위한 여기에는 또 병렬 구조입니다. 그래서 connect의 형태는 connect 또는 to connect to receive 하듯이 to connect 그래서 노출을 받거나 노출되어지거나 또는 수천 명의 팬들에게 청취자들에게 요청하기 위한 어떤 외부의 도움이나 어떤 또는 허가 필요 없이 직접 simply deliver their music to the fans directly 직접 팬들에게 음악을 전달해 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글 전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번엔 이렇게 1, 2, 3으로 내가 할게요. 첫 문장은 요즘 음악 산업은 음악가들이 뮤지션들이 지가 모든 문제를 다 처리 직접 해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번 문장은 옛날에는 게이트키퍼가 있었고 얘 눈에 들어가지고 그들이 they are worthy of spotlight 라고 얘기해주는 걸 기다려야 됐어. 레이블에 어떤 앨범 레이블에 들어가거나 TV 뭐 그런 뭐 레이블들 있잖아. 뭐 개코가 만든 레이블도 있고 뭐 있죠. 뭐 그런 거 요즘은 뭐 일리네이드 일리노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있죠. 거기에 들어가려면 괜찮아 내가 프로듀서 해줄게 내가 네 음악 제작해줄게 음반 제작해줄게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옛날 얘기했고요. 다시 3번 문장에 In today's music business 또 요즘 얘기니까 더 이상 직업 뭐 도움받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ou don't need 불필요 표현 나오고 있죠. Ask for permission to be the fan 팬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걸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돈 낼 필요도 없다. 어떤 여기에 컴퍼니는 뭐 프로모션 전문 회사겠죠. 홍보 전문사에다가 to build fan base 하기 위해서 돈을 막 줄 필요가 있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까? 뭐 조작질 막 하고 그러려면 돈 좀 든다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애들을 TV 오디션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 차일드 뮤지션을 마케팅하는 것에 대해서 rising concerns가 존재합니다. 증가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필요 없고 매일 음악을 갖다 놓는다 에게 바깥 도움 없이 그들이 그냥 준다 직접 팬들한테 대어 뮤직을 가리킨다는 걸 알아야지 정확한 내용이 파악이 되겠죠. 퍼미션이나 아웃사이드 없이 나 좀 노출되게 해주세요 페이스북에 자꾸 좀 눈에 띄게 해주세요 됐습니까? 뭐 인스타에 자꾸 좀 지가 하면 되잖아 됐습니까? 직접 다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주어진 시간은 요 정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나오는 건 뭐냐 하면 글의 순서죠 됐습니까? 글의 순서 오케이 여기까지 수업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